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공공기관과 정부 행사 등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되었죠. 그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옆에 수어 통역사는 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옆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6월 4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등의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장애계는 계속해서 공공기관과 정부 행사 등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정부 부처 발표와 국경일 행사 등에 수어 통역 지원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8월 10일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첫 상시 수어 통역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 여전히 대통령 옆에 수어 통역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인권위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주요 연설을 생중계하거나 영상을 게시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누리집에 게시된 영상 등에서 별도의 수어 통역과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청와대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왔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수어가 대한민국의 언어라는 것을 대통령이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기자회견 할 때, 대국민 연설을 할 때 수어 통역사를 옆에 세우는 일부터 하는 것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농민으로서 당당하게 수어로 사용하고 수어로 소통하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며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